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레고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해리포터 팬들도 있으시다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제목이 바로 Lego Castle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Alice Finch made a huge sculpture of the Hogwarts Castle from the beloved Harry Potter books. 앨리스 핀치라는 분께서요. 엄청나게 거대한 뭐 조각상이라고 할까요? 상을 만들었는데 바로 호그와츠 성입니다. 호그와츠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해리포터 시리즈 책에 나왔던 호그와츠 성을 레고로 만들었던 것이죠. It is about 4 meters long and 1.5 meters wide. 자, 길이는 4m. 되고요. 그리고 1.5m의 너비를 갖고 있는 캐슬입니다. Finch included many details too. 이 핀치 씨는요, 많은 세부적인 것도 다 포함을 시켜갖고 만들었는데요. There are little bottles of potions, framed art, and plants. 그냥 겉으로 보기에 어떤 모양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 그런 그 신비한 약 그런 마법의 약들을 담은 병들이라든지 액자 뭐 이런 그림이라든지 또 식물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It took her 1 year to build this sculpture. 이 전체적인 이 조각상을 만드는 데까지는 뭐 조각은 아니지만 1년이 걸리셨다고 합니다. Finch made a huge castle out of 400,000 Legos. 자, 이 성은요, 자그마치 40만 개의 레고로 이 호그와츠 캐슬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She's a former school teacher and a big fan of Legos and Harry Potter. 자, 앨리스 핀치 씨는요, 이전에 학교 선생님이셨고요. 레고와 또 해리포터, 이 모두 이두 개의 큰 팬이라고, 엄청난 팬이라고 합니다. 매우 좋아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관련된 우리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언제나처럼 가로 또 세로 두 문제씩을 풀어보겠습니다. Number one, having once or previously been. 자, 이전에, 눌러버렸네요. 자, 이전에 했었던, 한번 있었던,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거를 former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전에라고 하는 이 previous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의미로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So, it's former, 전에, 뭐 전에 뭔말 하셨던이라고 할 때야. Number two, to make something by putting together parts or materials. 자, 뭔가를 만드는 건데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조립해서, 여러 가지 부분 같은 거를 조립해서 만드는 것이죠. 자, 짓다, 만들다, build. 사실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 이렇게 조립을 하고 한데 모아서 한다고 할때 우리가 assemble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좀더 단순하게 build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A drink that is meant to have a special or magical effect on someone. 자, 누군가에게 뭔가 특별하고 마법의 효과를 일으키는 그러한 걸로 예정된, 그러한 걸로 써먹을 수 있다고 보이는 그러한 음료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런 액체를 갖다가 뭐 마법의 뭐 묘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영어로 바로 potion이라고 합니다. Number four, a large building that was built in the past to protect against attacked. 자, 어떤 그 공격을 갖다가 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예전에, 예전 시대, 뭐 중세 시대 때 특히 지어졌던 엄청난 건물, 우리가 이거를 성이라고 하죠. 보통 왕자와 공주가 사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that is castle. T는 묵음이기 때문에 소리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